우선 자신감을 높여주는 방법 있죠. 절대로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해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질문해주세요. 우선은 강아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강아지들도 자신감은 가지고 있다. 뭐 자존감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자존감의 뜻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 이거는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의 정신 연령이 30개월 정도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니까 사람 아이들도 자존감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신감은 확실히 애들이 가지고 있다. 자신감이 낮고 높은 것에 따라 다르지만, 우선 자신감을 높여주는 방법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다 달라요. 불안이 높은 아이들이 자신감이 조금 떨어질 거고요. 불안이 별로 없는 아이들이 자신감이 높아져요. 이건 사람이나 동물이 마찬가지일 텐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자신감 같은 게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아요. 내가 오늘 성공했어도 내일 못할 것 같다라고 걱정하는 게 우리 모든 동물들의 그런 생각인데, 절대로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불법 번식장이나 아니면 유기견 센터나 이런 곳들에 오래 있다가, 그러니까 바깥에서 산책을 많이 못하다가 딱 나온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는 게 뭐죠? 산책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째,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 이 시간을 그냥 늘려주면 되는 것이냐? 아니죠. 이제 방법적으로도 조금은 바꿔줄 수 있어요. 불안이 좀 많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산책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코스를 항상 똑같이 해요. A포인트를 잡아놓고요. 집에서 나와서 A에 갔다가 무조건 A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예측을 가능해요. 예측 가능해지면서 자신감이 조금 높아져요. 이렇게 자신감이 높아지면 A포인트를 갔다가 B포인트 갔다가 A로 와서 다시 집으로 오고,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자신감을 높여주면서, 우리가 포인트가 점점 늘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주 오니까 여기 좀 괜찮네?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똑같이 다른 데도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도 괜찮네 하다 보면, 이제 한 A, B, C, D 이렇게 다가 보니까 다른 곳도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자신감이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 많은 곳이나 이런 거 가는 거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좀 바꿔보고 싶다, 자신감을 높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방법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강아지보다 사람이랑 더 친해지기 쉽거든요. 강아지들이, 강아지가 별로 없고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디죠? 사람 카페인데 강아지가 들어올 수 있는 곳, 똑같은 데 하나 정해서 계속 거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익숙해지면 또 새로운 데를 좀 찾고, 이러다 보면 또 일반화가 돼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자신감을 높여주는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101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종이컵 하나를 가져다 놓고 뭘 해도 칭찬해요. 쳐도 칭찬해, 냄새 맡아도 칭찬해, 넌 뭘 해도 내가 칭찬해준다. 종이컵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캔으로 가고, 그 다음에 캔이나 종이컵을 쌓아서 이걸 부시면 칭찬하는 교육들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 겁 많고 자신감 떨어지는 아이들 뭐 쌓여있으면 건드리지도 못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이런 거를 쳐서 무너뜨리거나 그 무너뜨리면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라고 한다면 자신감이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놀러 플레이에서 더 자세히 한번 확인해보시고 챌린지에 도전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도 자신감이 정말 떨어지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저랑 맨날 같은 곳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랑 또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하나하나씩 늘려나가 보니까 그 자신감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세상이처럼 자신감 높여주는 교육 한번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의 질문과 답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